국내 조선 빅3의 수준 안보가 잠잠합니다. 상반기 빠르게 수지고를 채워가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빅3는 느긋한 태도입니다. 3년치 이상 수주잔고가 이미 차있는 상태에서 선박 가격이 지속 우상향하면서 고수익 위주의 수주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24일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하반기 들어 한국의 상선 수주량은 22척, 104만 CGT를 기록했습니다. 8월 시장 점유율은 단 2%에 그쳤습니다. 발주량 자체가 상반기 대비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으나 같은 기간 중국이 404만 CGT를 수주한 것과 비교하면 부진한 성적입니다. 이미 3년치 일감을 확보한 국내 조선소들이 선별 수주에 나서면서 중국으로 물량이 대거 쏠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반기 빅3는 31조 원에 달하는 수주고를 달성했습니다. 카타르 에너지의 LNG선 2차 프로젝트와 암모니아 운반선, 석유화학 제품선 물량이 연초에 집중되면서 도크가 빠르게 채워졌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상반기에 올해 목표 수주량의 90% 이상을 채웠습니다. 특히 가스선의 발주 호조가 이어지면서 우리 빅3에는 우호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수주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은 총 1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반기 한국조선업계가 수주한 가스선은 글로벌 발주량의 7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반기 들어서는 수주 소식이 뚝 끊겼습니다. 2027년까지 주요 선표가 채워지고 선별 수주에 적극 나서면서 물량보다는 수익성에 집중하고 있어서입니다. 실제 빅3의 상선 수주 소식은 지난달 말 HD 현대미포의 액화석유가스 운반선 계약 이후 한 달 가까이 잠잠한 상태입니다.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컨테이너선의 경우 빅3의 납기 슬롯이 소진되면서 중국의 뉴타임스 조선, 양쯔장조선 등이 주요 선사들의 일감을 따냈습니다. 카타르의 큐맥스급 LNG선도 후동중화가 적극 나서면서 6척을 가져갔습니다. 우리 조선사들은 수익성을 이유로 관련 수주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성 중심의 선별 기조는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선박 가격은 우상향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해상 운임시장과 선사들의 투자 연력을 감안하면 선박 가격의 상승 추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말까지 주요 선사의 컨선 물량과 LNG선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질 전망으로 빅3의 수주 소식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하나오션은 최근 덴마크 머스크와 1만 6천 TEU급 컨테이너선 6척을 공급하기 위한 LOI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컨테이너선 가격은 가파르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수주 호조가 이어지면서 2027년 납기 상선은 대부분 슬롯이 채워진 상황이라며 신조선가가 지속 상승하는 등 우호적인 업황이 이어지면서 선별 수주를 강화하고 수익성 중심의 수주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가 70조 원 규모의 신형 잠수함 최대 12척 도입 절차를 본격화합니다. 정보제 공유 청서를 발송해 오는 11월까지 제안서를 받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 등 글로벌 기업들의 참전이 예상됩니다. 24일 캐나다 정부에 따르면 현지 공공서비스 조달부는 지난 17일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 구매를 위한 RFI를 발송했습니다. 오는 11월 18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후 2028년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 2035년까지 신형 잠수함을 인도해 노후 잠수함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해군은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초 3척은 2000년에서 2003년 인도됐고 네 번째 잠수함은 운송 도중 화재로 인해 2015년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30년대 중후반 잠수함 퇴역이 전망되면서 캐나다는 신형 구매를 추진해왔습니다. 신형 잠수함의 조건으로 적 함정의 추적을 피할 수 있으며 우수한 전투 능력을 보유하고 북극권에 배치가 가능하며 장거리 항해의 지속성을 갖춰야 한다는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후속 서비스와 교육, 캐나다 산업계와의 파트너십도 공급사가 RFI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입니다. 빌 블레어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캐나다 왕립 해군의 캐나다의 주권과 안보에 필요한 중요한 플랫폼 장비를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에 관계자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그들이 캐나다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 회복력에 어떻게 기여할지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가 노후 잠수함 입찰에 시동을 걸면서 한국 기업들이 수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RFI를 수신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메리 은 캐나다 국제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캐나다 무역사절단은 지난 4월 방한해 하나오션과 HD 현대 사업장을 둘러보고 기술력을 확인했습니다. 양측 회동으로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유력한 잠수함 공급사로 부상했습니다. 양사는 캐나다 기업들과의 파트너십도 확대해왔습니다. 하나오션은 작년 11월 시뮬레이터 기업 CAE를 비롯해 J스퀘어드 테크놀로지, 모디스트 트리, 데스 레드에 등 4개사와 잠수함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듬해 5월,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캐나다 최대 방산 전시회인 칸섹에 참가했습니다. CAE, 커티스 라이트 인달 테크놀로지, 가스톱스 등과 MOU보다 강화된 협력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도 지난 4월 세계적인 방산기업인 S3 해리스 테크놀로지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일본, 유럽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는 스텔스 기능과 장거리 운항을 충족할 수 있는 일본 가와사키 중공업 A26급 잠수함으로 유명한 스웨덴 사브 타입 212-214 잠수함 건조 업체인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도 후보로 거론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